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장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가리고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 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금 폭탄 논란이 뭐 끄지지 않죠.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급했습니다. 오늘 아주 긴급회의를 열고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연말 정산 파동과 관련해서 자녀세 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또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 정산에도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 원 그리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한 명당 20만 원을 공제하는 자녀세 공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3년 세법 개정 당시에 폐지됐던 출생과 입양 공제를 다시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법 개정 전에는 자녀 출생 시에 이 소득 공제 방식으로 한 명당 200만 원이 공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싱글세가 신설됐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독신 근로 노자에 대해서도 12만 원인 표준세 공제액을 높이기로 했고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4월 임시국회 때 논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고요. 네. 야당과 협의해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월 말까지 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요. 소득구간 간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연말 정산으로 인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세금 폭탄 문제에 관해서 묘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하고 이정현 최고위원간의 무슨 저 공개석상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는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새누리당이 당처안에서 사과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바로 그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줬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정현 최고위원은 세목과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한 부분이 아니라서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 증세 논란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개사과까지 한 김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던가 봅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요. 일반 국민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즉각 반박하는 등 공개적으로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이 협의를 벌이고 소급 적용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명운동에 얼마나 탄력이 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최경환 장관이 긴급 회견을 열고 또 청와대까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 국민들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납세자 연맹은요. 이번에 바뀐 연말 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 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켰던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오늘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땜질 처방이라면서 증세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 문제 이게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이라는 것을 운영했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네요. 네,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이것을 운영했지만 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50%에서 70%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그동안 점검해 왔지만 급식이나 위생 분야 등에 한정됐고 바로 이러한 탓에 정작 중요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전혀 적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이 보육 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아동학대 제로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민변 소속의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20명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고 이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뽑힌 대한변협 회장이죠. 하창우 변호사는 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기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두 명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면서 지난해 10월 말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한변협 측에 징계를 신청해 왔는데요. 이번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에는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서 또다시 민변 때리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그 대한변협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섯 명에 대해서는 징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두 명에 대해서는 기각할 것 같다는 얘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킬러뮤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말 정산 또 그 얘기인데요. 이 13월의 세금 폭탄 직장인 분노가 네. 사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예.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로 했다면서요? 예. 납세자들은 그 바뀐 세법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그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또 토해되는 경우까지 생겨나면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예,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그 자녀 세액 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그 2014년 귀속 연말 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서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급 적용이 되면 그 작년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3월 말까지 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소급 적용이 결정이 되면 그 현재 하고 있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또 바뀐 세법에 맞춰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5월 전후가 그 2차 연말정산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그 연말정산 소급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여론과 정치에 휘둘려서 그 정책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것이 이야말로 그 최악의 수가 아니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 돌려받는 돈이 늘어나는 그 서민 입장에서도 당장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복지 증세 등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한 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용액이 매달 늘어, 해마다 늘어왔는데. 네. 직장인 90%가 받는 환급액이 평균 6,000원도 안 된다면서요? 네, 그 대대적인 소비 패턴 변화 또 개인들의 번거로움에 비해서 혜택은 극히 미미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예, 한국납세자연맹이 작년 하반기 카드 사용 통계를 토대로 올 연말 정산 결과를 추정했는데요. 그 2013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을 20% 늘린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네. 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되는 추가 환급 혜택을 보니까 5,775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또 이 체크카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인도 극히 제한적인데요.
정부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작년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과 그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를 더한 액수가요.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야지 소득 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에 그 신용카드를 더한 사용액이요. 2013년보다 증가하지가 않았다면 아예 이 개정세법에 적용돼서 제외가 됩니다. 네.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지 않았다면 6천 원 미만의 환급액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대한항공이 조현아 살리기에 나섰다. 이거 참 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대한항공이 땅콩 해양 사건 당시의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두둔하고 나선 데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어제 언론에 배포했고요. 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공기가 그 주기장 내에 약 17m 이동했다가 탑승 게이트로 복귀했다면서 이는 항로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엔진 시동도 안 걸렸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이동하다 돌아온 것이라서 항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대한항공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조 전 부사장을 직접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을 두고서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검찰은 앞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를 했고 예. 19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라고 그러죠. IS가 어제 일본인 인질 두 명에 대한 몸값으로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일본 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동 순방 중이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긴급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인질 사태에 대한 총괄 지휘에 나섰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아직 IS와의 접촉은 없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인질을 석방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또 현지 부족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촉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몸값을 내고 인질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테러와의 타협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값을 주고 인질을 구출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당국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몸값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IS가 제시한 시한은 어제부터 72시간이니까 모레까지인데요. 정해진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이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파리시가 미국의 네. 폭스뉴스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네.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이 미국 뉴스 채널 폭스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달고 시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그리고 식료품점 인질극 사건 등에 대한 폭스뉴스 보도가 파리 시민에게 모욕감을 줬고 그리고 파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앞서 폭스뉴스의 일부 출연자들이 파리 일부 지역을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표현하거나 또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클레멘테 폭스뉴스 부사장은 파리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치유의 과정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는데 그렇지만 파리 시장의 소송 관련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이죠. 근데 홍콩이 네.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꼽히고 있는데 서울도 네.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10위 수준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네요.
미국의 부동산 리서치 업체 데모그라피아가 분석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도시의 주택가격 중간값을 연간 가구 총소득의 중간값으로 나눴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 돈을 모두 저축했을 때 몇 배를 더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계산인데요. 네. 홍콩은 17배가 나왔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 내 집 마련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집 사기 어려운 도시는 주택가격이 소득의 10.6배가 나온 캐나다 밴쿠버였습니다. 밴쿠버? 예. 예. 그리고 호주 시드니와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9배 이상이었고 호주 멜버른, 영국 런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도 8배를 넘어서 상위 10개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집값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번 조사 대상은 아니어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10위권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재작년 국민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대입해보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가구 소득의 7.7배가 나왔습니다. 아. 이번 조사에서 10위권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한 비슷하다. 수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는 아이 입에 물티슈를 물린 울산의 어린이집 원장이 체포됐는데요. 해당 원장은 10개월이 된 쌍둥이를 침대에 묶어놓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의 황옥경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부터 울산 어린이집 물티슈 학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금 어린이집의 학대 사례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부모들이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져서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오기는 했었지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연구를 해보면 아이가 자랄 때 좀 맞고 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옳은 얘기가 아닌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어떤 연구에서는 절반을 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강압적인 양육을 은연중에 허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란 보육교사들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교사 자신이 감정 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보고 자라온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동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역시 제도와 어린이집 공급 형태의 취약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 그동안 사실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 관련자들은 꾸준히 교사 자격 취득 경로 그리고 자격 기준을 개선하는 것,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게 예산 부족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또한 국공립과 민간의 비율의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의 한계 등도 그동안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렇게 자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보육교사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 자질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보육교사가 되기가 쉬운 형편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겠습니까? 아, 네.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명시하는 바에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네. 모두 보육교사가 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이번 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평생교육 강화 정책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를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일환에 포함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네. 사이버나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보육교사 업무는 인간 발달 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이고 네. 시기인 영유아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질과 역량이 필요한데 예. 이 시기 교사들의 자격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정부와 우리 사회의 시각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2014년부터 교사 자격이 일부 강화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사이버 등을 통한 자격 취득 경로는 남아있고요. 네. 북유럽의 경우는 영유아 교사 자격이 초중등 교사 자격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고 네. 또한 최근에 영국의 경우에는 영유아 교사 자격이 초중등 교사 자격에 비해서 낮게 규정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반성하고 영유아 교사 자격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요. 예. 이러한 선진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너무나 이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좀 강화를 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강화를 이제부터라도 해야 됩니까? 그 이미 다 양성이 돼서 다 취업을 하고 있는 취업한 원장님이나 교사들 경우에는 사실 예.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법 시행되기 되면서 그리고 예.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로 정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전체 집단이 뭐 1회성 혹은 2회, 3회 몇 차례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훈육이나 양육의 태도나 역량 그리고 기술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존에 배출된 인력들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 어떤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지 네. 어떤 행동을 아이들이 갈등을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나 가이드라인 등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해서라도 네. 이들의 역량도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찌 생각하면 좀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육교사의 네. 무슨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또 교육에 네.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기법을 수준을 높이는 것은 또 별 문제로 치더라도 네. 아, 최소한 애들에게 집어던지거나 때리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거 그냥 마음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어쩌고 네,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거 하나가 안 되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회사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연습하거나 볼 기회를 많이 건강하게 갖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영아 유아 같은 경우, 2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래전에 글도 쓰기도 했지만 이 아이들은 특별히 양육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 네. 이 시기의 아이들이 보통 부모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요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 시기인데요. 네, 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아. 내가 혼자 말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혼자 네. 먹을 수 있고 이것은 영유아 자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은 혼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이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나 교사하고 갈등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 사례에 들어온 아이들도 다 이 연령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을 특별히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특별한 지침들이 선진국에서는 있어요. 네. 얘네들이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는 어떻게 교사가 해야 되고 네네. 교사가 갈등이 들 때는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기법들을 알려주고 교육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마 그동안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자격을 취득하는 교사들에게는
사이버를 통해서 교사를 양성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들과 갈등하는 장면을 해결하는 연습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보유학과 교수님이신데 네. 학교에서는 네네. 그런 걸 가르치시겠죠? 네. 물론 저희 과 학생들은 다 네, 아동학대에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생활지도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의 분노에 대해서 공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교사가 아이들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네. 사례 중심으로 연습도 하고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에서 규정한 실습 시간 외에 네. 한 학기를 더 아이들을 저희 과 학생들을 현장에 나가서 실습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네. 말이죠. 그 이제 이런 사건이 빈발하니까 학부모들 네. 입장에서는 라이브 앱 CCTV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라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어요. 좀 값이 좀 저렴하다고 말이죠. 네.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네. 앱이란 내용 자체를요. 네, 그런데 네. 부모들이 나서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일에 그 의견을 주거나 그리고 서로 논의하거나 본인들의 양육 방식을 만들어가는 거는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어머니들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감시하기가 이제 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CCTV. 감시보다는 예. 제 생각에는 의사소통 방식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 예, 예.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건 예.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를 우리가 사회가 제공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나서서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나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의사표현을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피켓을 들고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네. 그 경험은 굉장히 어린 시절 중요한 강한 기억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네. 어른에 대한 이미지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시킬지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감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서로 의사소통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의 황옥경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간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권 도로들도 외곽 방면으로 이동량이 꾸준한 편입니다. 신촌로가 외곽 쪽으로 아현교차로부터 신촌교차로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이어지는 양화로 외곽 방면으로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종로 역시 외곽 쪽으로 종각역에서 종로 2가 이후로 종로 4가에서 용두동 4거리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동작대로는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인도 가 서울교에서 물레동 4거리, 거리공원 입구에서 구로 성심병원까지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 월계 1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그 여파 때문에 성동교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도 창동교까지는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광명력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그리움 찾아가는 영화 세시봉 그때 그 거리 그 사람 영화 세시봉 요 정우 김윤석 한효주 김희애 김인권 친구 강한들 장현성 조봉매 다가온대 따뜻한 영화 세시봉 영화 세시봉 2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네, 민간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방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4509번님께서는 민간을 다 국공립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를 위해 하는 마음 없이 일하는 보육교사의 자질이 문제라고 봅니다. 또 근로환경과 보수도 중요한데 정부의 지원과 실질적인 감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은?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 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민간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에 나서는 방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공구사업,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6개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을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 우유.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서 나오셔서 감사한데요. 요즘 좌정선 세금 폭탄이 뭐니 이 문제 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정부가 홍성걸 교수님? 우선 잘못했죠.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이유는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세법 개정 1년 전에 했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잘못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우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간 그 기본적인 그 이 방향은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아, 큰 방향은? 큰 방향은 분명히 옳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고소득자들이 더 내게 되는 거죠. 그건 네. 분명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 뭐 고령화 등등 우리 그 또 이런 대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거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그 방식 저희가 도입이 된 거예요. 다자녀 공제라든가 출산 공제 이런 것도 다 빼먹었다. 그걸 그냥 한꺼번에 없애버린 거죠. 예. 과거에 이제 없애거나 줄였다고. 예, 없애거나 예. 줄인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왔다 갔다 했는데 이 7천만 원이 개인 소득 기준으로 볼 때에는 상위 6.5%에 해당하는.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7천만 원 그러면 나는 한 6, 7천만 원 받으니까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 구조상 상위 10% 훨씬 이내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자로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2012년에 뭐 대선 전에 미리 공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천징수를 미리 한 원천징수액을 많이 줄였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또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간단하죠. 이거를 줄이면은 많은 소득을 일단 받게 되니까 소비를 늘릴 거 아니냐. 그 경기 활성화라는 것이 이제 큰 목적이 있었고 12년도에는 또 대선에 대한 그런 그 대비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동시에 작용을 했는데 문제는 정작 월급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이렇게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알질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거짓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세금을 내게 되니까 크게 그냥 막 많이 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걸로 지금 이 말하자면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참 있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이게 벌어진 거다. 그래서 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저도 홍 교수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 게요. 네, 그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달달이 이제 추정해서 원천 징수하는 돈이 가령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다 이러면 한 20-30만 원을 듬뿍 떼어 갔어요. 달달이.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 이제 간이 세율표를 조정을 하면서 그걸 훨씬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적게 뛴 상태에서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돌려주게 될 돈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네. 오히려 이제 더 납부해야 될 이런 금액이 지금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사전에 이제 정부가 좀 정확히 고지를 하고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다들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비겁하다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당신네들 이 지금 이 정도 복지 재정 100조 시대를 맞이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가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세금 내야 됩니다. 내셔야 네. 됩니다라고. 아, 그래요? 예. 야당도 얘기를 하고 여당도 얘기를 하고 정부도 크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 지금 내년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이 우선 포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지금 13월에 보너스가 그냥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받겠다라고 예. 공격을 하고 있고 예. 예. 그게 당장 이제 어떤 국민들 받는 느낌에 오, 상당 부분 맞네라는 어떤 심정적인 어떤 이 느낌을 그렇지. 받으면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당황하게 된 거고 여당이 이제 거꾸로 정부 청와대를 압박해가지고 오늘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소급해서 뭔가 제도를 좀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소급할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제도의 큰 틀은 지금 네. 오히려 이 소득세 이것만 한정해서 볼 때는 이 돈 많이 가진 이렇게 월급 급여가 센 뭐 억대 연봉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내도록 구조가 잘 개편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제도를 그대로 가는 게 맞고 오히려 거꾸로 이걸 회복시킨다고 할 때 네. 지금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가면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 국민들이 화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처하는 방식이 여당, 야당, 정부 모두가 좀 실망스럽게 그저뿐입니다. 아니, 요거는 조금 그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오늘 그 당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합의한 네. 내용은 이제 그 원상 회복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자녀라든가 네. 뭐 이런 저출산 관련 대책과 좀 역행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을 해서 이제 그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김 변호사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본 방향을 전환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국민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복지 재정 100조가 넘는다, 100조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지 재정으로 잡히지 않는 사실상의 복지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저 뭐 강 변호사님 저거 하지만 그 65세 이상 인구 지하철 요금 안 내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네. 또 버스 공영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그래서 사실 뭐 미화로 따져서 1달러 이내면 서울시내 어디든지 다 갑니다. 네. 경기도 뭐 이런 데 가도 2달러 이내로 갑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싼 교통요금 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영제라고 하는 얘기는 공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는 저렴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모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모든 것까지 지금 굉장히 뭐 그 많이 있고요. 현재도 있고 또 그동안에 무상복지, 무상교육, 뭐 무상보육 할 것 없이 온갖 무상 시리즈를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 이 사실상의 파퓰리즘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그 정책들을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내는 세금 더 못 내겠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때 이걸 정치권들이 계속 그 이 거기에 부화내동해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거의 그 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중남미 국가가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방향은 그대로 가고 설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김경진 교수님.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네. 지금 매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해년마다 20조 내지 30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도 지금 세수가 안 거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차입을 해서 빚을 내서 지금 이 올해 예산 340조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차입한 금액만 3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500조인데 박근혜 정부 5년이 끝나고 나면 600조가 넘어가리라고 지금 추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이게 지금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게 본인들이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이 집권 수권에 대한 어떤 기대를 안 한다면 모르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네. 본인들이 수권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빚을 적게 줄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소득세 연말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인 어떤 세정 방향이 가난하고 어떤 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 가위로 갈구질하는 이 점의 어떤 세정에 지금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세를 올린다든지 자동차세를 올린다든지 주민세를 올린다든지 일종의 간접세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세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기업들의 어떤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마치 성역처럼 지금 철벽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하고 투쟁을 해서 뭔가 좀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마치 이 개인 소득세 지금 이 제도 개편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네. 사실 본인들이 나중에 추후 집권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 두 분 말씀하신 가운데 좀 수상한 게 있는데 말이죠. 네. 지금 저 이 무슨 저 이 소득 공제를 뭐 세액 공제로 가는 걸 그걸 바꾸자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건 지금 그러니까 기본 원칙인 것이고. 그런데 이번 오늘도 뭐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타자녀 공제라든가 뭐 출산 문제라든가 노후 대비라든가. 네. 이런 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보기도 잘못했는데. 네. 그 잘못한 거 잘못하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죠. 그거. 아, 그럼요. 그건 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아까 지금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철벽 공호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부가 법인세를 철벽 공호하겠어요?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문제는 이 법인세를 지금 이제 22% 정도 됐죠. 25%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내린 건데요. 이거를 다시 환원했을 때 25%로 환원했을 때의 득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기업들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원가 부담이 상승하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지 특정 재벌이나 혹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기업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익 많이 내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미국의 워렌 버핏이 과거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난리가 났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나 세금 더 내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세금 막 더 내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소위 말해서 기업 중에서도 그 나라는 무슨 저 세금 더 내겠다고 그러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뭐 아마 기부의 형태로도 기부금의 형태라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대다수고 아주 일부 기업만 지금 흑자 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기업들이 솔선해서 우리가 네. 그러면 다른 형태로 네. 우리 없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하겠다. 기업 법인세에 해당하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3%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자발적으로 나와주시면 네. 그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좋고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이 특히 큰 흑자를 내서 참 현금을 주체하기 어려워서 쌓아놓은 기업들도 많아요. 물론 나중에 경기가 풀리면 투자를 하시겠지만 예, 그런 쪽에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대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무슨 뭐 기부를 하거나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창고에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환류 세제를 막 도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껌쩍도 안 해요. 아, 그런데요. 빨리 투자 좀 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기업인들이, 네. 뭐 한 얘기지만 좀 막말로 얘기하면 장사꾼 아닙니까? 네. 장사꾼은 돈 생기면 하겠죠. 주판 아래 기가 막히게 튕기는 사람들인데요. 아니 미래에 이걸 투자를 해서 벌 수가 없는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아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안 된다는 게 뭐냐면요. 네. 기업인들은 본능적으로 주판 하나를 튕기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발적인 걸 뭘 기대를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부금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 대한항공 이번에 그 큰 사태 났잖아요. 네. 대한항공이 만약에 평소에 늘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이런 것을 했다라면 소위 말해서 CSR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그 사회적 기여를 계속 하고 왔더라면 아마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대한항공이 저렇게 곤란에 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인들한테 이러한 기부도 투자의 하나다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도 변해라. 근데 이제 변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변해서 그 높은 수준에 갈 만큼의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영혼. 예. 네. 아, SK 채태원. 영혼 말씀을 주 예. SK 채태원 회장 그 일가들 뭐 횡령 배임한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한화도 알겠습니다. 보셨고 이번에 예. 대한항공 땅콩 사건을 보면 예.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돈을 뭔가를 내놓겠다. 저는 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세법 얘기는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아니 제가 조금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맞아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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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 1년에 지금 그 매월 우리나라가 4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1년에 500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10대 기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10대 기업으로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인세율 지금 24%에 22%로 내렸다고 하는데 법인세 감면받는 이 금액의 한 80% 정도를 10대 기업이 그 감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기업은 흑자도 엄청나게 나지만 세금 자체를 감면받는 것도 그 감면의 80% 비율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10대 기업의 실제 실효세율은 15%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현재 어떤 대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개편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10대 기업 다르고 이 10대 기업부터 50대 기업 다르고 중소기업 다르고 또 일반 자영업자 다르고 다 다른 상황인데 문제는 이 최소한 10대 기업은 지금보다는 3배, 4배 되는 세금을 낼 역량도 있고 그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감당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감당할 생각도 없고 정권도 그걸 감당시킬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폭탄이 뜨겁긴 뜨겁군요.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그 얘기로 오늘 시간을 거의 다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이제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지금 청와대 저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전에 저 책임질 사람도 책임지라고 두 분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셨죠. 네. 근데 이제는 뭐 좀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 예.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35%까지 네.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네. 특히 이제 지역적 기반이라고 하는 영남권에서도 지지도 상당히 떨어졌고 또 세대별로 보면 50대, 60대에서도 지금 지지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다 대통령이 보고 받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보니까 네. 여론이라든지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TV 화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어제 지금 티타임 하시고 장관들하고 티타임 하시고 그 모습 예. 이렇게 쭉 내보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요?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로서 뭐 어떤 TV 화면에 나갈 만한 거리는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장면을 이제 자기적으로 연출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만큼 지금 마음이 급한 상태에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 예, 그런 반증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변화의 첫 단추인데 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께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하셔야 된다. 네. 그래야만 정말 소통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고 딱 한 장면 보여주고 나서 다시 그냥 원래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성경 교수님. 아니 뭐 지금 그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네. 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지금 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그 이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당한 이제 뭐 오늘 잠깐 보도 보니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번 조직 개편 인사 개혁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지금 물러난다. 마음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걸 보고 있고요. 또 뭐 비서관들에 대한 것도 재배치 내지는 축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국무총리도 유임설도 나오더라고요. 네, 국무총리 유임설이 있는데 총리를 지금 한꺼번에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총리를 이 그 교체할 때 있어서의 그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또 그 과정 속에서 한두 달이 그냥 또 흘러가는 그런 상황 이것이 지금 이 집권 3년째 굉장히 지금 네. 어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총리를 일단 또 사표를 받았던 총리를 다시 임명한 이런 총리를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이 소위 말해서 당정 개편에 이게 그 완결이 그것으로서 유지함으로써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거나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을 마음을 얻는 방법이 대안을 가지고 얻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안의 불가피성을 국민들
국민들께 설득을 함으로써 얻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대안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네. 설득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야당은 말이죠. 지금 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주 축제 분위기로 아주 세상이 떠들썩하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훈련이 안 되는 전당대회가 있었나요 전에? 그런데 네? 이제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게 같은 것 김경진 변호사님. 일단 야당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도가 국민들로부터 워낙 낮았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야당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여당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민정수석 사건도 있었고 네. 또 김무성 당대표 그 문건 수천 문건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여당이 사고 치면 야당은 올라가는 법인데. 근데 그 이제 사고 치는 쪽에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아, 예. 관심을 끌지 못해. 네. 정작 야당의 전당대회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같고 네.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국민 참여 경선 국민이 참여해서 당대표를 어느 정도 뽑는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됐다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축제의장이 됐을 터인데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과 이 대의원 이 책임당원들 위주로 해서 당대표 경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결국은 당원들만의 리그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네거티브라든지 좀 난타전이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뭐 과정은 다 그렇고요. 네. 이제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민들이 소위 집권의 대안 세력으로서 지금 야당을 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은 누가 지금 대표가 됐든 간에 그 이후가 대단히 험난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대안 세력으로서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이 관심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야당의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대한 세력으로서 자리를 좀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주로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승부를 내줬으면 좋겠고 네. 짧은 단견에 가지고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우리 국민의 이익 이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김영란법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늘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전국 언론 노조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는 그 왜 언론인을 빼려고 그러냐 들어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나오네요. 네, 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이 이 언론은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강경진 변호사님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강경파시네요. 뭐 강경이라고 얘기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선 기자들이 네. 가령 관공서를 출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국공무원 이렇게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국공무원 말 일선에 있는 현장 공무원 만납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 기자들 아무리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기자라고 하도 당장에 가서 조그만 기관이라도 기관장들 만나서 네, 얘기를 높은 하죠.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요. 네, 기자들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자들의 어떤 팬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언론 권력이다. 언론 권력인데 그러면 그런 공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그 권력의 속성을 가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적인 역할이 없다.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원래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 이제 KBS와 같은 공사. KBS하고 EBS. EBS. 네, 네. 그러니까 국가 투자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언론사하고 무슨 네. 차이가 있냐 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었던 네. 것 같은데 이게 사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언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공적 역할과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상준 교수님. 뭐 논란은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이 언론뿐만 아니라 처음에 대학 교수들도 다 포함시키자고 포함시키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대학 교수의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 사립학교 교원들도. 교원들도 다 네,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네. 위헌 논란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지금 그 있는데. 교원은 이번 언론과 같이 포함을 시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네, 논란의 대상에서.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같이 다 포함시켜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네. 우리 사회가 예, 바르게 이제 바로 서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당사자들이 위헌 청구를 통해서 네. 확 우리가 저희 말하자면 바로 잡거나 혹은 뭐 그 확답을 받아보면 되는 것이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이거를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우려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 그런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개혁을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개혁 못하겠죠. 뭐 여당에서는 의원총회까지 하자고 그러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유한구 대표가 그렇고 또 야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법사위원이 이상민 의원이 그렇고 오늘 빼는 쪽에 무게를 실은 발언들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이 네. 이게 지금 당장에 무슨 출판기념회 하면서 돈봉투 50만 원, 네. 100만 원 받는 거 이제 본인들이 이게 직격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새누리당에서 이제 당내 교육 어떤 개혁안 중에 하나로서 하지 말자라고 지금 돼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법안으로 성안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직접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본인들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속칭 말하면 뺑뺑이 돌림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쪽에서는 하는 걸로 했다가 저쪽에 보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윤 교수님 말씀하실 차례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과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네, 민간 어린이집 이참에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물었는데요. 6974번님께서는 저희 집사람 어린이집 2년간 하다가 2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정원 20명에 18명이 차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차라리 공립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4509번님께는 주간 경향 그리고 6974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